자, 국회를 하나 더 짓자. 그리고 세종시에 짓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죠. 자, 일단 법안을 발의했네요. 네, 1호 법안으로 냈는데요. 자, 국회법 지금 보이는 개정안. 곳이 세종시에 있는 우리 정부청사 그렇습니다. 행정수도가 이전한 그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게 워낙 이제 공무원들이 저기 많이 몰려 있지만 국정감사 때도 아니고 평소 때도 국회에 보고를 하러 이것저것 업무보고 때문에 또 업무 연관성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느라 길에다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국회를 완전히 옮겨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 일부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만들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의 법안을 20일 날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세종시에서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으니 의원들이 가자. 우리가 좀더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뜻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근데 문제는 세종시 건설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과제였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대선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나 예산이 좀덜 들어가서 이거 좀덜 됐으니 뭐돈 쓰는 거별 문제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건가 보죠? 지금 그 이해찬 의원이 내놓은 이 분원, 국회 분원은 발상 자체가 네. 어떤 그 현재 세종시로 옮겨놓으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사실 인정을 한 겁니다.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겨놓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 현상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 객관적 사실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국회 때문에 자꾸 불려고 하니까 그럼 국회를 분원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국회를 분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만일에 쪼개게 되면 네. 또 청와대도 뭐 예를 들어서 임시사무소를 둔다든지 하게 되면 네. 국회 통일적인 운영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1천억 원 가까운 사실 국회 분원 청사를 만드는 이런 비용이 또 갈 텐데 오히려 비효율을 더 확대시키는 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주민들로서는 이것이 과거 행정부 옮겨올 때처럼 또 네. 다시 뭔가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네.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빚어진 비효율을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말하자면 원발에 오줌 누기 하는 식으로 더 확대시키는 이러한 어떤 또 다른 포퓰리즘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들, 심지어 여기에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일부 네. 가세해서 충청권에 네. 여당 의원들까지도 가세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일시적인 자신들의 선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네. 최근에 김해 우리가 신공항으로 말미암은 네. 신공항 국책 사업을 놓고도 많은 이제 함부로 공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아마도 내년 대선에 저걸 또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남경필 지사, 일단 세종시에 가는 거 천억 원대 낭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예 가려면 모두 다 가서 효율을 취하자. 개헌 얘기까지 했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미 상당 부처가 옮겨갔습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서울에는 지금 정치와 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너무 비대화되어 있어요. 자, 남경필 지사는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저는 무시하는 점이다. 이게 뭐 분원 투자 이런 게 네.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는 게요. 저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네. 국토가 우리의 40배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분원 이렇게 만들고 분상이 맞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KTX로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어디 다 닿는데요. 저걸 굳이 분원 만들고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IT 최강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요. 국회 분원을 만들 게 아니라 IT를 저게 국회 청문회 이런 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어떤 IT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저 돈 드는 거 그다음 뭐 건설공사 하면 지역에 떨어진 돈이 많으니까 네.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 지역구에 뭔가 정부 청사라는 거 오면 네. 행색 내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저런 거 하는데 만약 국회의원들 보고 자기 돈 내서 저거 지으라면 아무도 그렇게 안 옮길 겁니다. 국민 세금 그게 아무도 눈에 띄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돈 가지고 막 하자 선심 쓰자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네. 모든 정책을 이야기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게 말이 천억이지요? 네. 토지 보상비 빼고 천억입니다. 아, 토지 보상비를 추가로 내야 예, 되잖아요. 건물 짓는 것만 천억이에요. 그럼 네. 저게 몇 천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예산 낭비, 돈 낭비 상당하게 또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해공항을 잘 고쳐서 확장해 쓰자. 이건 이제 우리 정부의 결정이었거든요.
자, 오늘 대구의 의원들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질타가 이어졌죠. 자, 이분들은요, 대구의 논리로 국토 장관을 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10년 동안을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난 사실입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큰 잘못이다. 장관께서 이 민심을 달래시려면 누군가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뭐 솔직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을 속인 꼴이 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ADPI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정치적 판단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자, 더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어느 돈으로, 과연 이것이 국가 예산에 효율적인지 이런 답이 오갔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에 못 온 것, 저 얘기가 지역에 좀 전달되길 바라는 생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 용역업체 모든 걸 맡겨둔 거, 이게 온당한 일이냐. 네.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저렇게 맡기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핸들링해서 우리 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갖고서 최종 결론이라고 내놨을 때. 아, 동일한 결론을 내놨을 네, 때. 이런 결론을 내놨을 때 과연 지금처럼 그나마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까요? 못 믿겠다, 뭐 다시 해라 하고 다시 한번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비판은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인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만일에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밀양으로 옮겼다 그럴 경우에도 대구에 그럼 대구공항 빠져나가고 대구의 주민들은 또 밀양공항까지 30분을 택시비 내고 15,000원, 2만원 내고 가서 오가고 이런 불편을 아마 겪었어야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형 나라 돈으로 그냥 큰 거 하나 유치해 놓으면 마치 뭐가 녹아나는 듯이 이렇게 선동하는 이러한 네. 어떤 정치적 공약과 그 이후에 또 포퓰리즘은 이제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공항 문제, 자 어느 공항은요 하도 승객이 없어서 고추를 말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실제로 1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열린 우리 당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공항 정확하게 판단하고 짓고 있는 겁니까?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현재 지방공항의 그 항공 수요가 승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목포, 서울에서 목포 하루에 비행기 몇 번 뜨는지 아시죠? 한 번 뜨는 거죠? 예, 예. 예. 그 무안공항이 개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안공항은 우리 그 국내 승객보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노선을 확충해서 뭐 공항의 활성화를 기한. 네, 그게 하나의 공상 수술인데 과연 그것이 국제 수요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지가 충분히 검토됐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김제공항도 건설하실 생각입니까? 김제공항도 어차피 이거는 그 승객도 있지만은 국토의 그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국토 균형 그 발전 차원에서. 자, 박성훈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제공항, 저 어제 11년 전이니까 김제공항 포기했습니다. 장관 생각과 달랐습니다. 네. 무안공항은 해외 여행객을 많이 유치해서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국제공항, 그 뭐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그 많은 국제 관광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금 그 뿐만 아니라 국내 그 14개 공항 중에 11개 공항이 적자입니다. 적자고 네. 실제로 그 유치를 못해서 그렇고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은 그래도 섬이 여러 개가 있으니 불가피하게 공항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신공항을 크게 완전히 새로 짓는다 해서 과연 그것이 국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으며 비용 편익 그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가는 지극히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김해 신공항을 제대로 된 공항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어떤 제2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저 영상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005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었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과 교통의 달인이라는 당시 장관 쩔쩔매면서 답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정치 논리로 모든 지금 그 민자사업 아니면
SFS입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데요. 네. 이번 신공항 문제도 있죠. 저는 좀 전에 그 대구 지역 의원들 나왔지만은 정치인들이 자꾸 개입하면 할수록 이게 정치 문제가 돼버리고요. 이게 네. 원래 경제 문제, 효율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치인들이 자꾸 나서고 또 부산시장 같은 경우 부산시장 직을 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산시장 직하고 김해공항하고 가덕도공항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서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프랑스 APDI인가요? 네.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 완전히 그 정치인은 손 떼고 거기에 판단대로 하는 게 맞는데 네. 자꾸 정치인들이 자꾸 만질수록 이 분란은 커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 이거 합시다. 1000억. 저거 합시다. 5000억. 이건 어떻습니까? 3조.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긴장을 잘 못하고 점검 잘 못했는데 정말 정말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